오늘 하루 전라북도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육박했습니다. 봄 기온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지만 1,000억 원 규모의 공원 매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배숙 대표에게 당의 운영과 지방선거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주말인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할 만큼 봄 기온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 도심 공원과 관광지에도 봄의 정취를 즐기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오늘 표정 정합니다. 겨운에 잔뜩 움츠려 있던 화초들이 따뜻한 봄 햇살에 꽃망울을 활짝 피웠습니다. 연분홍철 쪽에 우아한 수국까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하고 나들이 겸 꽃 보러 왔습니다. 꽃 보러 왔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봄바람에 이끌려 나온 시민들로 화원은 종일 붐볐습니다. 집에 겨울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긴 겨울을 좀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봄 단장도 하고. 겨우내 조용했던 풋볼장이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공을 쫓으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청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아, 겨울에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몸도 드나고 아무래도 체력 소모도 심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뭐 좀 더 몸도 가벼운 것 같고 운동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읍의 낮 기온은 19.3도, 전주도 18.9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동물원 등 행락지에도 종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월의 첫 주말, 유난히 길고 지루했던 겨울을 저만치 밀어내고 봄 기운이 성큼 찾아온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 전주에서만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1,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황방산 공원입니다. 1968년부터 1대 200만 제곱미터의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묶여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전주시가 사려면 공시지가로만 179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20년에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부지는 15곳, 면적은 96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를 다 매입하려면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금까지 확보한 매입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이고 올해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그 산책로, 녹지 등 존치해야 될 부지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해서 난개발과 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주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 도심 숲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토지주에게 땅을 계속 보유하도록 혜택을 주고 나중에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원을 임차를 한다거나 재산세나 상속세를 감면해서 우선 보유하게 하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게 한 다음에 매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지만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치루어지던 교육감 선거가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드느라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은 지역적 특성이 확인되면서 어느 후보도 이 같은 구도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각 선거 캠프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에 맞서야 하는 6명의 예비 후보들은 김승환 대 반 김승환, 즉 3선 저지 프레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 8년에 했어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이미지를 확산시켜 인물 교체를 통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레임은 교수 출신 대 현장 전문가 출신의 대립 구도입니다. 초중등 교사 출신 후보들은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이 20년간 교육감을 맡으면서 전북 교육이 추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 출신 후보들은 교육감은 교사가 아닌 교육 행정가라며 대학 총장 출신의 경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현 교육감의 교육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서 교권 추락과 학력 저하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교육 정책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5월 초에나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각 후보들의 프레임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조배숙 당 대표는 창당 이후에 호남 지역의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민주당과 1대1 구도 형성을 자신했습니다. 전주방송 이승환 기자가 조 대표를 만나서 향후 당의 운영과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통합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해 평화개혁연대 활동과 신당 창당에 이르기까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숨가쁘게 달려온 창당 과정이 빛의 속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14석이지만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3명과 2명의 입당 희망자가 있어 충분히 국회 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매직 넘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대표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선택권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출범 이후 바닥 민심이 바뀌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속속 입당해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당도 정당이지만 그 어떤 새로운 인물론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좋은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쯤 전북의 일부 단체장 후보군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배석 대표는 호남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 때 다당제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 거라며 호남의 자부심을 지키는 정당이 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에 이은 GM 사태는 정부 여당에게도 큰 악재인 만큼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차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도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간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200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시장 군수 예비후보로 41명이 접수했으며 도의원 예비후보 43명, 시군의원 예비후보 116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예비후보자들은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북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 SRT의 전라선 운행이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의 병목 구간인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를 2023년까지 추가로 건설하면 수서발 고속철의 전라선과 동해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에 개통하는 인천발, 수원발 KTX의 운행을 앞두고 병목 구간인 평택 오송 선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오징어와 고등어, 동태 등 모두 19개 품목이며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주요 강과 호수를 대상으로 요트와 레저용 모터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내수면 마리나 항만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 심포항을 비롯한 6곳이 내수면 마리나 항만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5억 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2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과 편의시설, 난방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상반기에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3,200억 원의 지방 재정을 앞당겨 집행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집행 실적과 자금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무주군 설천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충남 계룡시에 사는 38살 이모 씨 부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리자가 발견했습니다. 카라반 안에서는 소주병과 유서가 발견된 가운데 아내 34살 이모 씨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남편 이 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이 씨의 유서에는 아내를 성폭행했던 친구 38살 박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하고 괴롭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은 다소 흐리겠지만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월요일인 모레 낮까지는 2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크게 올랐던 낮 기온은 비가 온 뒤에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며 목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